봐요, 엄마 봐라. 보니까 뭐야? 여기 봐, 여기. 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 볼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아, 다시면 될 것 같아. 그게 맞을 것 같아. 연락 주시면 시간에 맞춰서.
이분은 이쪽으로 사장님께서 부추기 저기요. 우리 저 네, 받으신 분 우리 저 문세영 감사합니다. 안으로 안에 가서 갔다가 나오시면 저 안에 갔다 사단장님이 네. 여기 붙여주겠지 장군들한테 네. 붙이면은 벌짱 앞에 나요. 벌짱 앞에. 이쪽으로.
일로 나가죠. 주시는 분이 하세요. 주신 분은 저 단상에 올려주시면 앞으로 가십니다. 건강 무탈하게 군생활 잘 하세요. 네? 자, 붙이신 분은 저 둘에다가 그거 다 적었죠? 네. 자, 네, 저한테 지금 저한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장군님한테 가서 받으려고 했다. 자, 우리 건강 무탈하게 네? 건강 무탈하게 네? 요거만 좀 그래서 이거 올려가지고 자,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네? 아 기도를 먹고 네, 그냥 힘들지 마 강하니까 문제 받는 거 당도 백까지 당도 추고 가겠습니다. 예예예, 다 있습니다. 예다 예, 다 줄 겁니다. 아예. 예, 저는 행운 장세훈 법사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큰 스님을 2007년도에 처음 뵙고 우리 백반선사 순례단 분들이 반촉사를 시작을 해서 육군을 연소할 때 10군데 이상을 제가 나가서 군복을 입고 전근을 하고 기술을 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군복을 입고 목탁을 치고 석가모니 입고 전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순례단 보살님께서 지나가면서 그 군인이 연구를 이렇게 잘하냐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인연 공덕으로 제가 좋은 무대에 와서 예, 지금도 하고 예, 많은 분들 우리 34단은 저 앞에 플래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행복해서 강한 무대입니다. 행복해서 강한 무대를 2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만들고 우리 군수사령부 참모장님으로 영전하시는 우리 김성도 사단장님이 내일 이팀식을 하십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불총 아시죠? 군불총. 네. 네, 국군불교총 연합회에 우리 김병주 대장님이 계세요. 포스타. 네. 네, 최고 높은 대장님 계신데 대장님 사모님이 여기 34단장 그 하셨습니다. 그 김병주 대장님이 그때 그 공덕으로 저 우리 그 부치비 여단의 쌍용사로 복당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제가 와서 지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오셨습니다. 사모님. 김병주 대장님 대신해서 우리 저 군불총 사무총장하고 계시는 김재봉 장부님이 군복을 직접 입고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제가 친구처럼 지내는 사실 형님이신데 제가 자주 친구처럼 지내면서 막대하고 있는 우리 강병무 참모장님 오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인사만 하면서 이렇게 간단히 우리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큰 스님께서 좀 전에 2년 연기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30비계화 사단에서 우리가 다 같이 이 12월 2일 날 만난 것은 너무 소중한 인연이고 그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 가정에 가족분들 건강하고 예? 그 다음에 무탈 사고 없고 그 다음에 힘든 일 있어도 미소 지으면서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행복해서 강한 부대를 만들고 예, 군수사령부 참모장으로 영전하는 30기계화 보병사단 김성도 사단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상사한장 김성도 소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뭐 쌀쌀할 거 생각했는데 비도 온다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니까 날이 좀 덜 춥고 그 비도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 군종 특별요구장이신 우리 선무계좌스님과 또 백발 순례단 여러분들께서 그 많은 부대를 또 많은 지역에 산책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미사단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저는 전 장병을 대표해서 사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는 뭐 특별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쌍농사 낙성식을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해문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일이 제가 이임식이고 이렇게 한데 또 이임하기 전날 또 절에 와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게 돼서 그 선무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불교하고 남달리 인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해문수님이 이제 군종 참모하면서 잘해줘가지고 불교가 우리 간부들 병사들에게 군사하는 동안에 많은 위안도 되고 또 무용 전력이 되고 전투력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자하면서 행복해서 강한 부대를 만들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행복을 만드는데 우리 불교가 많은 도움이 되었고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찌든 번뇌의 망상을 잠시 좀 내려놓고 안전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겠습니다. 허리를 쫙 좀 펴시고 손은 배꼽 밑에 단전에 딱 놓으시고 명상하는 자세로 하시면서 눈을 감고 정신을 한 곳에 모기 위해서 이 스님의 목소리에만 정신을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 이 한반도에 비록 작은 일이지만 지난달에는 비무장지대 내에 일부 GP가 폭파되고 철수되었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GP가 철수되는 것을 보니 동서 독일이 통일할 때에 베르던 장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GP 철수를 보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것인가 하고 섣부른 생각을 하였습니다. 갈 길이 구만리 같은 한반도의 평화가 저 작은 지피 몇 개 철수한다고 그리 시위 오지는 않겠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니 한반도의 긴장도 조금씩 겨울눈 녹듯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하루속히 묶인 것을 풀고 왕래도 하고 적대적인 훈련도 멈추자고 하였으니 머지않아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수님은 믿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토방위에 임하는 우리 장병들이 빈틈없이 나라를 지켜주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평화의 불을 밝히고 일요일 법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힘든 병영 생활 중에 이렇게 오늘 하루 호고 불광사 법당에 왔으니 잠시나마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장교분들과 호고 불광사 신도분들 그리고 108평화 순례
단 여러분들도 언제나 성성적적한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고요하게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마음 한번 돌이키면 별일도 아닌데 남과 북은 살얼음 같은 상태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운 날들을 극복하고 오늘 이만큼 왔습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언제까지나 고정된 생각에 묶여 대립과 갈등으로 변할 줄 모른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요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두 형제가 나눈 우애 깊은 이야기는 오늘의 남과 북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추수를 하였지만 늘 가족이 많은 형님이 걱정되어 동생은 몰래 밤중에 자기 몫의 볕단을 형님 집 벽가리에 갖다 놓습니다. 형님은 이제 막 결혼한 동생이 얼마나 어렵겠나 하면서 몰래 밤중에 동생 벽가리에 자기 볕단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분명히 내가 갖다 주었는데도 나의 벽가리가 어제 그대로인 것을 보고 다시 밤중에 형님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님에게 볕단을 갖다 놓으려 가다가 다리 휘엉청 밝은 밤중에 논두렁에서 서로 볕단을 들고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를 다 처리하고 깨끗이 해결해야만이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미비해도 우리들 마음에 평화에 대한 갈망이 크고 성실하다면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평화는 서로가 인내하고 믿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치 유리 그릇과 같아서 쉽게 깨어집니다. 선무회자 스님과 108군법당을 찾아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108영주를 만들어가는 108평화순례단이 오늘 호곡불광사를 찾아 평화의 불을 봉안하였습니다. 이 평화의 불은 이 스님이 산발리 머나먼 서역길을 통해 모시고 온 불입니다. 오늘 이 평화의 불을 봉안하면서 우리는 함께 서원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로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삼천리 방방곡곡에 평화가 이룩되고 너와 나의 가슴에 평화가 언제나 물결쳐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 없이 남과 북이 평화통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힘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군 장병들이 이 나라 평화를 지키는 평화의 수호 신장이기에 군 장병들의 가슴에 언제나 나의 가족들, 내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겠다는 용맹심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30기계와 보병사단을 비롯한 이 나라 모든 군부대에 사고 없기를 소원하고 병사들은 무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당에서 기도하고 법회를 보는 모두의 가슴에 갈등과 번뇌가 없이 행복이 깃들기를 소원하는 것이며 불보살님전에 국태의 민안을 기원하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서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불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라네. 믿음이 깊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네.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생사 열반이 다르지 않음을 생사 열반이 다르지 않음을 진실한 믿음으로 알겠나이다. 알겠나이다. 예, 이제 합장을 내리시고 눈을 뜨세요. 예, 그렇습니다. 불법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두려움 없이 불법 살림의 가피로 굳건히 벗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당에 온 여러분들은 이미 전생에 불교와 맺어진 인연일 것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500세의 인연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같은 날 같은 부대에 같은 법당에서 이렇게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함께 앉아 법회를 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늘 보던 선임이고 후임이지만 전생의 인연이 아니면 이렇게 한 부대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많고 많은 부대 중에 이 부대에서 함께 군대 생활하는 것도 소중한 인연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불만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내 옆에 동료들이 있기에 나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 같은 분들과 또 내 아들 손자와 같은 병사들과 함께 부처님 전에 앉아서 법회를 함은 모두가 다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지리 고하를 떠나서 법을 배우는 법우들과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니 내 옆에 앉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며시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고 손 놓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구 불광사 법당에서 함께 앉아 법회에 동참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인연 소중히 간직하여 굳건히 이 나라를 지켜갑시다. 다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소중한 당신입니다. 일심광명.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합장, 스님의 손에 띄게 합장이죠. 예. 이 합장, 합창단 나와서 좀 이거 하나씩 장병들에게 주세요. 한 그 앞에서 쫙 놀아서 하나씩 다 놀아드리세요. 요 합장들을 즉석에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즉석에서 하나씩 지금 백화점 장면을 주게 됩니다. 나와서 이거 좀 나눠주실까요? 지금 나가서 되나요? 네, 하나씩만 받으시면 돼요. 하나씩 받으시고. 그 줄이 있죠? 그 줄이 있습니다. 그 줄에다가 제일 먼저 평화라고 쓴 역구안 평화라고 쓴 역구안을 먼저 끼세요. 저 혹시 평화라고 쓴 역구안을 먼저 끼고 평화라고 쓴 역구안을 먼저 끼시고 까만을 아홉 개 먼저 끼세요. 아홉 개 낀 다음에 여기 보고 불광사라고 한 여자를 끼고 나머지 아홉 개 까만 끼면 되는 거예요. 검은 거 아홉 개. 그다음 아홉 개 끼고 보고 불광사.
많이. 저기 그 컴퓨터 바깥에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바깥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여기 부대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만큼 이 나라가 튼튼히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고 지금도 함께 불공 들이시면서 함께 기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이 아들님 저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부대가 편안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 뛰셨죠? 저번 주에 6점 했는데 한 번 좀 삼수단을 떠나더라도 그 공군장교 합장교를 감상연대기대원시에 삼수단에서 된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하여 발언하옵니다. 저희 108평화순례단 회원들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젊음을 불사르는 군장병대의 건강과 부사고 군생활, 남북의 평화 통일을 발언하기 위해 오늘 보고 불광사 근법당을 찾아 평화의 불을 봉헌하고 불태전의 신심과 정진의 힘을 더욱 갈고 닦아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고 수호하옵니다. 중생이 원하면 항상 함께 하시는 부처님, 그동안 호고 불광사 대문 장세원 분송 법사님은 정법의 깃발을 얻게 들고 군포교 현장에서 당신의 해명을 밝히고자 정법의 동맹정신을 계속해왔습니다. 또한 육군 제30기계와 보병사단 김성구 사단장님을 비롯 지휘관님들은 군 장병들의 안녕과 국토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사옵니다. 오늘 오후 불광사를 찾아 무슨 모은 인연으로 육군 제30기계 보병사단을 책임지고 있는 사단장님 이하 군 지휘관님, 군 장병들과 가족 일과 친척들이 건강하고 바라는 바 소원이 성취되며 이 무대가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국토방에 실려갈 수 있도록 각오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은 평화 통일되고 나라는 평화로우며 공간이 발전하고 불교 중화하여 불국 정부에 되도록 각오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호신불이에요. 호신불 카드라고 그래. 여기 뒤에는 광명 진원, 애군을 막아주는 진원이란 진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애군을 막아주는 진원이 들어있고, 내 마음의 평화가 내 가정의 평화가 되고, 내 가정의 평화가 내 이웃의 평화가 되고, 내 이웃의 평화가 이 나라의 평화가 되고, 이 나라의 평화가 남북의 평화가 되고,
남북의 평화가 바로 한반도의 평화가 되고 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 평화의 분을 모시고 스님이 2013년도 한반도 정전 60주년 되는 해에 이 평화의 분을 모시러 저 유네스코 지역에 있는 네팔 국민에 가서 유엔에서 또 히말라야에서 태모인들과 합한 이 평화의 분을 채화해가지고 네팔의 카트만두 수도에서 야당 대통령으로부터 이 평화의 분을 직접 제가 전달받아가지고 시크로드를 거쳐서 한 달에 걸쳐서 온 평화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반도 정전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KBS에서 룬빈에서 DMZ까지 평화의 수호탄을 그런 제목으로 방송이 재방송까지 나갔거든요. 전국 방송으로요. 근데 요 평화의 불을 모시고 오는 날 그 룬빈이 아니 참 저 임진강에서 임진강 평화누리 광장 아시죠? 평화누리 광장에서 분단의 벽을 넘어 평화를 꿈꾸다는 주제를 가지고 약 우리 둘째들 만 명이 모여서 기념법회 할 때 북쪽 하늘에 북쪽 DMZ 쪽에 무지개가 1층 광면을 쫙 무지개가 떠서 그때 아주 환희심이 나고 아주 그런 참 상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 뒤로 스님이 평화의 불을 모시고 지금까지 약 108군데 이상 평화의 불을 봉헌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스님이 원력을 세운 것은 북녘당에는 사찰, 평양에는 광법사, 묘양산의 보현사, 금강산 신계사, 여 개성의 영통사, 황해도 정방산 성불사 요 다섯 개 사찰에는 꼭 이 평화의 불을 모시고 가겠다는 그런 원력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첫 파일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사장님, 법사님, 군정병이 대표로 받겠습니다. 회장님 옆에서 주십시오. 네, 같이 듣겠습니다. 불법수 현재 경력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스님은 108산상에도 108만원씩을 드리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 장병들이 많이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200명 이상 장병들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200만원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리 와.
불법승 하면은 같이 땡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불법승.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네. 고생업이 다 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우리의 진리 불법승 하나 둘 셋 네 일로 주시면 돼. 나도 받은 이었는데 이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세 개 넣었으니까 가시기 전에 꼭 그 하나씩 받아가셔야 돼요.
일인 다 하시는?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는 108평화순례단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나라를 국토를 방해하는 책임지고 있는 수호신장, 후법신장들에게 대중공량을 하고 다니는 아주 살아있는 대보살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불법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이건 건강, 이거는 무탈. 건강, 무탈. 아니 우리 적당히 감사합니다. 예.